네, 여기는 이시돌 집입니다. 아, 여긴 목장이니까 이시돌의 집에라는 말이 어울 거예요. 여기도 나중에 피정집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여러분들, 우리 특별히 미국 다볼교우들, 이 공간은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.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.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아, 피정. 여기는 벽난로입니다. 벽난로. 예. 예. 벽난로. 벽난로도 나중에 쓰고.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좀 꾸며 넣어줘야 되겠네. 식탁도 좀 넣어주고, 여기 공간도 좀 만들어줘야 되겠네. 예. 그리고 이 공간. 화장실 여기. 여기도 피정집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? 네 명이서.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. 자,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총 다섯 개의 건물을 보셨습니다. 여기는 뭐 막 대형으로 질 생각은 없어요. 그냥 소박하게, 고만고만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볼 미국 사이버 교우들,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무슨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,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있는 만큼만 합니다. 있는 만큼만. 그래서 여기 이제 돈 드릴 만큼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활용 가치만 남아 있는 거예요.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물을 보고 있는데 물이 없네요. 물이 없다고 그러더니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 공간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드리면서 물을 한번 더 찾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